내일은 어떨까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러면 이슈에 좀 주목하라라는 말씀이신데요. 내일은 그렇죠. 좀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번 주는 많은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만 해도 오PEC 플러스 네. 회담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PEC 사무총장이 뭐 하방 위험이 너무 크다. 뭐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또 의외로 뭐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야 그러면은 이번에 그 50만 배를 줄이는 거 감산 규모를 줄이는 거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나? 이런 기대가 높으면서 시간외로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지금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어서 네. 그게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 그다음에 내일 이제 상원 조지아주 상원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원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좋은 이슈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다른 이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블루웨이브가 됐을 경우 그 블레이브가 되게 되면 단기적이야 뭐 지금 현재 성장 위주로 해서 모든 정책들이 펼치고 있지만 올해 연말 정도 돼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이제 성장해서 이제 분배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간당 임금 올리는 거 이런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대로 통과되는 근데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지금 현재처럼 장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재정 절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예산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놓고 민주당과 또 정치적 마찰이 있으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단기적인 건 뭐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 연말에 네. 600달러에서 2000달러 올리는 거 네, 네. 그게 가장 화두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회기를 움직였던 의회는 끝났고 네. 1월 3일부터 새로운 의회가 됐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하원은 일단은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될 거예요. 뭐 상원이 문제인데, 조지아주가 두 개 다 민주당이 가져가든, 공화당이 다 가져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2,000달러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 메인주의 콜린스, 그러면 세 명만 돼도, 그러면 49대 51로 통과됩니다. 통과되네요. 그럼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가 이 의견 거니까 당연히 사인하겠죠. 이게 4,460억 불 정도. 이게 지금 현재 9,000억 달러의 반절 정도가 4,460억 달러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한테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주식장도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순으로 가게 되면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뭐 지난번에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금요일날 아침 그 목요일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마이크론 네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상향 조정은 이미 해놨어요. 가이드에서 상향 조정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얼마만큼 더 크게 개선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올해 반도체 업황에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금요일날 이후에 뭐 그때쯤 돼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많은 이슈들이 좀 있는데 이게 시장에 요즘에서는 그 관련된 이슈들이 업종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막 시장을 크게 이제 움직이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잠정치는 언제 발표? 다음 주인가요? 보통 첫 네. 주고요. 네네. 수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입니다. 아직 이번 발표가. 주에? 네. 이번 주에. 아, 예전에도 1월 8일 날, 네. 작년에도 1월 8일 날인가? 1월 7일 날인가 발표가 네네. 돼가지고. 네. 그러면 마이크론 있고 삼성전자 있고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 네네. 솔찬치 않게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슈에 보다 주목하라. 수급은 이슈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지금 현재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